요즘 자꾸 따라와가지고요.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하고, 너무 머니까 조금 줌 당겨볼게요. 중앙복기. 아니야. 페이스타일, 그래, 중앙복기. 아니야. 날 따라오지 마.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못할까요? 잠깐만요.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랑. 막 따라오니까요. 살아있는 것 같은 거 있죠? 제가 나중에 보면 노화 때문에 눈을 막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이제 좀 들을 때 불편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뒤로 빼긴 했는데, 이게 아시람 선생님이 이제 그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모두에게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컴플렉스라는 거는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욕심이 많으면 생기는 게 컴플렉스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게 돼요. 왜냐면 컴플렉스라는 건 내가 세운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저는 81kg 리듬체조 선수할 때, 81kg인데 그 선현재 선수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잠시 학생 체육관에 나가서 막 했어요. 애들이 막 같은 또래 남자애들이 막 백돼지 막 이렇게 해도 제가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뚱뚱함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왜 없었지?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아우 너는 뚱뚱해도 이쁘다고, 이 뚱뚱한 게 아니라 살찔이 좀 있는 거라고, 예전에 남자친구들이 집에 와서 정혜가 좀 살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의사, 한의사 친구들도 좀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극 냉랭해지면서, 자네 뚱뚱한 게 아니라 살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저는 화살을 두번 맞았지만 그 엄마의 뉘앙스는 사랑스럽지 않을까? 얼마나 예쁜데 자네는 그걸 못 보고 살만 보나? 약간 이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옆에서 딱, 오빠 난 뚱뚱한 게 아니야, 좀 살이 있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참 당당했죠. 그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아주 끊임없는 사랑과 당당함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언니도 그렇게 뚱뚱하고 살이 찐지 몰랐대요. 언니 대학교 들어가더니 저보다 한 1, 2cm가 큰데 52kg까지 살을 쫙뺀 거예요. 그녀가 왜 저렇게 살을 뺐을까? 중대 나왔으니까 중대 영양과랑 같이 공부, 스쿨버스를 타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중대에 입학하는데 거기는 왜 그랬을까요? 체육관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체육관인지 어딘지 체중계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체중을 이렇게 불러줬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60몇 킬로였나봐요. 되게 언니는 살집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뚱뚱한지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하도 이쁘다고 하니까. 저희 사람들은 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이 막 웃고 막 이렇게 키키락거리면서 막, 뒤에서 뭐 이렇게 무슨 얘기들을 좀 들었나 봐요. 충격받은 거죠, 저희 언니가. 살을 막 빼기 시작하는 거. 저는 그렇게 충격 안 받아가지고 81kg 가지고 끝내 리듬체조 선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이제 척추가 부러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러지니까 유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동작을 너무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그게 더 악화되고 악화되고 악화된 거죠. 근데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그럼 컴플렉스 안 생겨요. 그냥 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살을 좀 뺐었어야죠. 근데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심리적인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건 주변의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이제 한 10대에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큰 뿌리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의지를 세우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생각을 기준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컴플렉스를 스스로 만드는 분들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아우 나이 팔자 주름 컴플렉스야. 아우 나 눈가에 주름 컴플렉스야. 아우 나 이마에 주름 컴플렉스야. 이렇게 말하는 게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소크라테스도 없다고 했는데요. 추한 것도 미학에 들어가서 춤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의 판단 기준을 대중화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아, 난 어그린 페이스야. 그 어그린 페이스는 뭔데? 그랬더니 이게 한국말로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외모에 대한 어떤 아주 다양한 컴플렉스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나 이런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더 완벽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욕심과 욕구와 욕망도 가득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요가와 명상이 불가능해요.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의 파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정말 뭐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처럼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도 내 컴플렉스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가게 향기라도 풍기면 마치 적이 되면 적군이 되면 내 철천지 원수이며 막대하고 무시하고 거칠게 돼요. 이게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처럼 되었다가 땅처럼 공격하는 그리고 그 중간에 휑하게 비어있는 그 중간에 욕구와 욕망과 감정의 어둠으로 장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든 판단 기준 때문에 나의 욕구와 세계, 욕구와 욕망, 감정의 세계가 플로팅돼서 그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그게 전부인 양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 맞닿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보면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그게 콤플렉스의 세계거든요. 근데 콤플렉스가 없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 맞아. 라고 아주 긍정적이고 밝고 지혜롭게 세계를 바라보는데 콤플렉스로 이게 욕구와 욕망과 감정이 들떠있는 사람들은 바람만 스쳐도 이게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지혜로움은 사라지고 비춰볼 수 없어요. 나의 모습을요. 물이 흔들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할 정도로 휙휙 바뀌게 돼요. 변덕스럽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내면의 신성함을 못 보는 상태가 컴플렉스로 욕구와 욕망 감정을 띄워서 아우 나는 외모에 대한 아, 난 뱃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아, 난 하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아, 난 상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어깨가 올라간 컴플렉스가 있어 이건 완전히 욕구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감정의 세계고요. 아, 난 다리가 짧은 것 같아 난 허리가 긴것 같아 난 얼굴이 큰것 같아 별의별 수천 수만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컴플렉스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왜 별의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가적으로 보면 이 모든 걸 하다못해 이 손톱 밑에 있는 떼끼는 이 부분까지도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또다시 등을 돌리니 그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덕스러울까요? 말도 못하게 변덕스러워요. 누구도 옆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은 게 콤플렉스야. 나는 학력이 콤플렉스야. 나는 직장이 컴플렉스야. 나는 우리 가족이 컴플렉스야. 나는 우리 집 상태가 컴플렉스야. 말도 못하게 많은 컴플렉스.
것들을 사람들은 욕구의 세계로 만들어요. 그거를 꽉 채우면 지구를 채우고도 넘치고도 우주를 채우고도 넘칠 거예요. 그 욕구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상과 상상과 망상과 공상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은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욕구에 빠져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훅 멀리하게 되죠. 변함이 없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항상 나를 바라보고 항상 내 욕구와 감정의 세계에서 나를 움직이고 흔들리게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죠. 흔들림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항상 내 내면의 심장에 박혀있는 거예요. 어떤 심장에? 신성함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삶의 향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막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남편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하고 가족도 싫어하고 직장 동료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을 갭을 메꾸기 위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바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얘기해요. 나는 이런 그룹이 있고 나는 이런 친구가 있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가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만들어 봐요. 그리고 그 잣대로 사람들과는 대하면서 그러니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으니 저 사람도 나를 공격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삶을 어렵게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공상과 환상과 망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삶은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높은 판단과 그 두꺼운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삶이 어렵고 무겁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무겁고 어두울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에이, 원래 부족한 게 사람이고 모든 철학자나 성경이나 불경이나 깨달은 분들도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은 외모의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름답지 않아도 삶의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하다는 잘못된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에 맞춰지지 않아도 그와 그녀는 행복하고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천에 있는 어떤 꼬마 유키즈 어떤 음악에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유키즈네요. 유키즈라고 하소니까요. 나와서 너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환경미화원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꼬마의 눈으로 봤을 때 자긍심을 갖고 그 정복을 딱 입고 청소를 하고 더러운 걸 닦아주는 그분들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러면 그분들은 컴플렉스가 없는 그런 어른들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눈, 순수한 눈에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판단 기준으로 팔다리도 길고 뭐 아름답고 얼굴이 작고 뭐 날씬하고 이런 데도 컴플렉스가 있으면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아요.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보지 않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기를 원하면서 미친 듯이 거기에 달려가요. 항상 변덕스럽죠. 왜? 상대방들의 감정에 내 삶의 판단 기준과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변덕스러워요. 믿을 수 없죠. 고요함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항상 상대방을 공격해요. 공부가 어려워져도 어렵다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상대방을 미친 듯이 공격해요. 그러면 그 업고는 말도 못하게 커지는 거죠. 왜? 상대방은 나를 공격한 게 아니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그 좋은 느낌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확 공격하니까 없는 것을 공격하는 거니까 도와주려는 것을 공격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내 삶의 숙제는
비약국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분들,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상대방을 대할 때 굉장히 잘 읽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그럴 때는 확 뒤로 좀 빠져서 거리감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가 그녀가 컴플렉스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보면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욕구와 욕망으로 아주 욕심껏 쌓아올린 그것 때문에 그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최고여야 되는 그것의 반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삶은 발전할 수 없고 욕망을 영상은 완전히 불가능해지고요. 더 경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만함이 더 쌓아지기 때문에 컴플렉스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삶에서 컴플렉스가 있다는 건 아, 내가 욕심이 차고 차고 차서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 욕심을 버려야지 라고 생각할 때 컴플렉스도 같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삶 전체를 이렇게 한 번쯤 바라보면서 내가 변덕스럽진 않은지 내가 고요함을 잃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어리석음이 없는지를 우리 모두 다 함께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주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몇 번 더 정리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덕스러운가 변함없는가 내가 고요한가 아니면 떠벌림을 좋아하는가 떠벌리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날 좋아해라는 걸 강조한다면 내 마음의 병의 상태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세계를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 모두 다 정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스탬프 갖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훈을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동물에 대한 여덟 개성의 경험. 동굴에 집착하고 온갖 것에 덮여있고 유혹 속에 빠져있는 자. 이러한 사람은 멀리 여행과는 거리가 멀다. 동굴에 집착하고 라는 이 내용에 대한 게 이제 동굴이라는 신체에 들어가 머무는 것을 생각한다. 우파니샤드 등의 고대 인도 문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러니까 카야가 이제 우리 몸이죠. 카야.